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2023학년도 수능 한국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선생님하고 올 한 해 한국사 공부 어떻게 하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하려고 오늘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 한국사가 달라진대요. 수험생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본격 수험생이 됐지, 그치? 일단 축하드려요. 수능이 끝나고 예비 고3들은 이제 수험생의 마인드를 장착을 했을 거야. 자, 그러고 나서 생각해 봤더니, 자, 공부해야 될 것들이 산더미가처럼 막 여기저기 쌓여 있어. 자, 한국사도 살 좀 걱정이 돼. 1학년 때 공부했었던 것 같긴 한데, 우리가 2학년 지나오는 동안에 그냥 간간이 모의고사 문제나 좀 풀었지. 사실 한국사는 아웃 오브 안중이었잖아. 그러니까 한국사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그 와중에 왜 하필 내가 수험 생활을 하는 이 시점에 한국사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학생들이 현장에서도 많이 있고요. 자, 그러면서 선생님 한국사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알고 있어. 너희들이 그렇게 걱정만 하지 한국사 공부를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하진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자 그래도 너희들의 불안감을 종식시켜 주어야 되는 게 또 나의 임무이기도 하니까 자 너희들의 그 불안감 종식을 위해 한국사는요 우리 겨울방학 때부터 막 그렇게 너희들이 치열하게 공부하지 않아도 괜찮은 쉬운 시험이야. 아주 쉽게 출제되는 시험들이기 때문에 결국 1년 중에 어느 시점인가는 너희들이 반드시 정상적인 수험 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한국사 공부를 한 타임 정도는 하게 될 거고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의 문제인 건데 작년에 이제 수험 생활하고 있는 선배들은 여기저기 게시판에서 이런 얘기를 남기곤 했어요. 수능 한국사는 일주일 전이 국룰이다. 뭐 이렇게 여기서 선생님 복장 터지는 그런 꼴을 만들기도 했었는데 꼬락선이라고 할 뻔했는데 자 일단 수능 한국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먼저 해결을 하고 갑시다. 자, 너희들은 1학년 때 한국사 공부를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했을 거야. 물론 뭐 학교마다 조금씩 교육 과정들이 달라가지고 1학년이 아닌 2학년 때 했어요. 뭐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너희들이 입학할 때 받았던 그 한국사 교과서가 너희들한테는 그냥 한국사의 표준일 텐데 그게 전 학년도에 비해서는 달라진 한국사입니다 라고 하는 건 거지. 사실 너희들은 알 바가 아니죠.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 그 전 연도에 선배들이 어떤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밖에 없고 아예 관심도 안 두었을 테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한국사 교과서가 바뀐 한국사 교과서예요. 그럼 그 이전의 한국사 교과서하고 어떻게 다른데 자꾸 한국사가 달라졌네 만에 이런 얘기들을 하나요? 자, 이렇게 달라졌죠. 자, 너희들의 선배들이 배웠었던 그러니까 2022학년도 수능 한국사까지는 이런 교과서 체제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 총 6개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자, 이 6개 단원 중에서 첫 번째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의 이야기가 1단원 고대국가 자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까지의 이야기가 각각 2단원 3단원에 있었고요. 자 그리고 서양 세력들이 우리한테 막 문을 두드리면서 너네 문 열어 개항해야지 개화해야지 라고 하면서 국제 질서가 바뀌어 갔던 이 시기 우리가 이제 근대국가 뭐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외세의 침입, 일본의 침입을 받아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는 이 시기를 우리는 근대라고 얘기를 해. 자, 근대 이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가까운 현대 라고 하는 광복 이후의 이야기까지 총 6개 단원 중에 크게 3개 단원이 조선시대까지 전근대, 근대 이전입니다 라고 해서 전근대라는 표현 써요. 자 그리고 근현대시대 해가지고 반반 나눠진 체제였었어. 전근대 절반, 근현대 절반. 자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을까? 그 이전에는 문제들이 10문제 수능 한국사 총 20문제예요. 우리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공부는 안 해도. 자, 10문제가 전근대에서 출제가 됐고 10문제가 근현대에서 출제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달라진 한국사는 이렇게 생겼어. 그 달라진 한국사는 다시 말하지만 너희들이 1학년 때 공부했었던 그 한국사 교과서가 이렇게 생겨먹었다라고 하는 건 거지. 기억을 더듬어봐. 자, 1단원이 전근대야. 그럼 전근대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고대국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어. 자, 그리고 2단원이 근대 국민국가라고 해서 근대의 시작이야.
아, 일제강점기까지 근대 지나서 현대 대한민국의 발전까지.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교과서를 우리는 1학년 때 혹은 2학년 때 이미 공부를 했었다라고 하는 건 거죠. 자,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앞에 있었던 세개 단원의 전근대 단원이 하나의 단원으로 통합되어 들어왔어. 내용상에도 당연히 변환이 있을 거야. 세개 단원을 하나의 단원에다가 통합해서 집어넣다 보면 압축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냥 압축만 해가지고서는 내용 전달이 쉽지 않으니까 강조하는 부분들도 조금 더 생겼을 수 있겠어. 자, 그렇지만 너희들이 배운 이것이 표준이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상의 변화까지는 신경 쓸 여력도 없을 거고, 신경을 쓰지 않아도 괜찮을 거예요. 그건 선생님이 해줄 거니까. 자,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딱 하나야. 아, 비율이 달라졌구나. 비율이 달라졌다는 건 수능 한국사가 문제 출제가 될때 문항의 구성 비율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건 거지.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앞에 10문제, 자, 뒤에 10문제 출제됐었어요. 전근대, 근현대가 똑같이 반반 1대1로 나올 때는 10문제, 10문제 출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전근대가 4분의 1로 줄어들었네. 자, 그럼 문제 어떻게 출제될 거야? 여기 5문제, 나머지 15문제. 아마 단원별로 다섯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거지. 그치? 자, 총 20개 문제 중에서 전근대는 5문제밖에 차지를 안할 거고요. 근현대의 구성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어.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거지. 그 실제로 너희들 작년 선배들이 작년 문제도 쭉 풀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었대. 선생님, 근현대사가 조금씩 난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정확해. 그 평가원에서는 앞으로 달라지는 수능 한국사에 대한 준비들을 미리미리 하고 있었을 거야. 하고 있었겠지, 그치? 자, 미리미리 하고 있었을 텐데, 그 하는 과정에서 비율 자체를 이전 교과서하고 다르게 가지고 갈순 없지만, 비율은 그대로 10문제, 10문제 가지고 가지만, 자, 뒤쪽에 근현대사 문제한테 조금씩 힘을 좀 주기 시작했어. 전문가인 선생님이 보기에 그래. 조금씩 힘을 주면서 선지의 구성이라든가 문제를 구성하는 내용 자체가 조금씩, 아, 힘을 좀 주고 있는데? 라고 하는 느낌들이 있었단 말이지. 자, 그건 뭐에 대한 대비였을 거예요. 앞으로 달라지는 한국사에 대한 대비였을 거야. 구성 문항들이 비율이 늘어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도 자, 당연히 조금 더 디테일해질 수 있겠지. 자, 이런 부분들이 달라질 겁니다. 라고 하는 거고, 선생님,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걱정이 또될 텐데, 자, 선생님이 달라진 한국사에 맞춰서 선생님의 뭐도 바꿨어요? 커리큘럼도 바꿨어. 그럼 대대적으로 바꿔보자. 자, 2023학년도 수능 한국사를 대비하는 선생님의 커리큘럼은 이렇게 달라질 겁니다. 선생님, 이거는 작년 건데요? 네, 이건 작년 거야. 자, 작년에는 아직 한 해가 다 가진 않았지만, 자, 이렇게 구성이 됐었어요. 2022학년도 수능 한국사에 대한 대비 커리큘럼은 1월 달에 개념 완성이 총 20시간짜리 강좌로 구성이 됐었고, 5월에 절반으로 뚝 잘라서 문제풀이 강좌가 오픈을 해서 10시간 정도로 구성이 됐었고, 자, 10월에 파이널이 총 4시간의 수업으로 마무리가 됐었지. 그치? 선생님이 1년 동안 너희들의 그쭉 피드백들을 받아보고 너희들이 공부해온 패턴들을 쭉 보니까 이렇게 바꿔도 되겠어. 선생님, 1월 달에 공부 안 하나요? 괜찮을 것 같아. 5월과 10월에 두 차례 선생님 강좌 이번에 오픈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 강좌는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거지. 선생님, 겨울에 한국사 공부 어떻게 해요? 네, 안할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선생님 누누이 얘기하지만 농담이 아니라 진짜 너희들이 겨울방학 때 걱정만 해. 걱정만 하고 수능 한국사 공부를 막상 1월 달에 시작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안 해도 괜찮은 학생들이 대부분인 경우들이야. 자, 그래서 선생님은 5월과 10월에 두 차례 강좌 개강을 할 건데, 선생님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갈 순 없잖아. 자, 그러니까 개념과 문제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좀더 컴팩트하고 좀더 효율적인 강좌를 5월에. 왜 5월이겠니? 6월에 평가원 앞두고 너희들이 공부를 해야지.
그때까지 공부를 안 하시면 안 되죠. 그치? 자, 그래서 6월 평가원을 앞두고 우리는 5월 달에 개강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6월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준비를 선생님이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 강좌 안에는 선생님이 뭐를 녹여냈을 거야? 달라진 수능의 문항 구성 비율을 녹여냈을 거야. 75%의 근현대사를 더 잘 준비할 수 있게끔 교재들을 싹 다 갈아엎으면서 내용 준비들을 했고요. 자, 그리고 문제풀이도 그에 적합한. 사실 수능 한국사는 개념을 잘 알고 나면 문제풀이가 어려워서 못 풀지 않아. 그러니까 개념에 치중한 그렇지만 문제를 살짝 연습해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강좌가 5월에 열릴 거고요. 시간도 좀 줄여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개념 강좌를 20강 이렇게 갔었지만 확 줄여서 지금 계획은 약 절반 정도로 줄여보겠다라고 선생님이 지금 절치부심하고 있어. 자, 그리고 10월의 파이널은 역시나 3시간 안팎의 짧은 강좌로 이때까지도 수능 한국사를 하지 않았다를 구제하기 위한 선생님이 이번에 수능 끝나고 나서 막 후기들을 받아보다 보니까 선생님 저 파이널 강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 번 들었는데 만점이 나왔어요. 이런 놀라운 걸 이렇게 후기들을 남겨줬어.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학생은 베이스가 어느 정도는 있었을 거라고 봐. 선생님 왜냐면 선생님 파이널 강좌는 절대로 친절한 강좌는 아니거든. 앞에 공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 진짜 저 앞에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흐름 자체도 못 잡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한 강좌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이스가 어느 정도 있었다면 파이널만 듣고서도 만점이 나왔어요 라고 하는 수강 후기들을 너희들이 선생님의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알찬 강좌들로 선생님 근데 저는요 진짜 너무너무 불안해서 그러는데요 1월 달에 공부하면 안 되나요? 선생님이 개념 강좌를 내리진 않았어요. 자, 개념 강좌를 내리지 않은 이유는 저는 선생님 근현대사가 늘어났다는데 특히 한국사 중에서도 조선시대까지는 드라마도 좀 보고 그래서 배경지식도 좀 있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솔직히 일제강점기 이후부터는 와씨 멘붕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래서 나는 정말 겨울방학 때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사 강좌를 한 번은 들어야겠다라는 사람을 위해 개념 강좌를 내리진 않았단 말이야. 자, 그 개념 강좌에서 13강부터가 흥선대원군 부분, 개항기, 개화기로 넘어가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12강까지는 가볍게 패스하세요. 난 너무 불안해서 근현대사를 조금 보강을 해야겠어요. 베이스를 좀 쌓고 싶어요. 라고 하는 아주 기특한 학생들은 1강부터 12강까지는 패스하시고 13강부터가 개항 이후의 이야기니까 13강부터를 가벼운 마음으로 그래 뭐 정 듣고 싶다면 선생님의 강좌를 그렇게 해서 절반 정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저는 한국사를 겨울에 할 시간은 그치 국영수 하느라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또 이번에 국어가 너무 어려웠잖니. 내가 겨울방학 동안 아마 미친듯이 국어만 하겠지. 그치? 자 국어가 너무 어렵고요. 국어가 잘 안 돼 있어서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할 거예요. 한국사는 조금 미뤄둬도 괜찮을까요?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내 마음 편히 미루세요. 기왕 미룰 거면 아씨 나 한국사 해야 되는데 여기 뭐 하나 계속 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미루지 마시고 쿨하게 내려놔. 자 쿨하게 내려놓고 선생님하고 5월에 6월을 대비한 강좌에서 아주 깔끔하게 내용들을 정리하고 6평을 1등급 만점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합시다. 됐나요? 불안감을 떨쳐버려라. 선생님이 알아서 다 해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선생님 수강 후기랑 이제 Q&A에 보면 자꾸 올라온 얘기가 네, 선생님이 버스에 탑승을 했죠. 메타버스에 탑승을 했고요. 자, 우리 메타버스 강좌가 열릴 거야. 그치? 12월부터 빠른 이제 과목들은 시작이 될 건데 수능 한국사 같은 경우는 역시나 메타버스에 너희들을 일찌감치 태워가지고 내가 굳이 운전을 하며 나아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 광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광고를 많이 찍으셨더라고. 자, 그래서 메타버스 역시 언제 개강을 할 거냐면 5월에 개념 강좌가 오픈을 하면서 6월 평가원을 대비하는 차원으로
강좌들이 열릴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또 혹시 모르지 선생님이 갑자기 메타버스를 운영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벤트성의 강좌들이, 아주 짧은 단기의 이벤트성 강좌들이 열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정규 수업은 5월에 한국사 개념 강의, 문제풀이 강의 합쳐놓은 강의에서 자, 그 강의랑 같이 갈 겁니다 라고 하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 겨울방학 동안에 뭐 하세요? 다른 과목 열심히, 아주 탄탄하게. 니들 나중에 겨울방학 때 공부 잘 안 해놓고 6월 평가원 전에 선생님 저 한국사 할 시간이 여전히 없어요 라고 하면 죽어. 그건 안 돼. 그때는 있어야 돼. 그러니까 겨울방학 동안에 한국사 공부할 수 있는 시간까지 다 빼서 다른 과목 공부를 하셔도 괜찮은데, 5월 달엔 반드시 한국사 공부를 할 시간을 대략 10시간 정도는 확보를 해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강 후기들 굉장히 시험 본 선배들이 많이 올려주고 있어. 선생님 수업이 어땠었는지 수강 후기들 보시면 선생님 수업을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 수업 듣다가 중간에 수강 후기 남기는 것도 좋지만 Q&A. 선생님이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수강 후기는 선생님이 코멘트를 못 달아. 선생님은 되게 코멘트를 달고 싶은데 수강 후기는 코멘트를 달 수 없는지라 Q&A에다가 수강 후기 달아준 선배들은 선생님이 밑에 이제 코멘트도 달아주고 그래 시험 잘 봤구나. 훌륭하구나 우쭈쭈쭈 이렇게 해줬는데 자 그걸 못해주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 그러니까 수강 후기여도 상관없어요. 어디에 Q&A에다 달아주시면 선생님이 아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구나, 그 다음에 선생님 수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건의들도 Q&A에다가 마음껏 많이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열심히 코멘트 달면서 수업에 참고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수강 후기든 Q&A든 뭐 수업에 대한 건의든 뭐든 Q&A를 통해서 선생님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잘 준비해서 우리는 5월에 바뀐 수능 한국사도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5월 달에 그 강의들을 같이 만나도록 하죠. 자, 그럼 우리 5월에 만나. 안녕.